국내 연구진이 뇌 속 신경세포가 안정적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과정을 밝혀냈습니다.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게이코 야마모토 박사팀은 눈꺼풀 근육과 같이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뇌 부위인 소뇌의 작동 원리를 규명했습니다. 신호 전달을 위해선 한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에 수용체 단백질을 보내야 합니다. 연구팀은 이 점에 주목하고 광유전학 단백질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수용체 단백질의 이동 경로를 방해한 결과 신호 전달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미세운동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재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지에 실렸습니다.